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예. 아침 식사 자주 하시나요? 예, 생긴 걸 보세요. 아침 먹게 생겼나? 아침에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을 거른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야식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결국엔 나오는 게 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 왕년에는 허리가 3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34를 훌쩍 뛰어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스트레스도 또 한몫하고 있고요. 아침도 안 먹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한 번에 먹을 때 이제 폭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뭐 약속을 지킬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막상막하 투맨쇼 계속 시청하셔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지난주에 다른 국가들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나름대로 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 조민규 멘토가 시황까지 예상을 해드리고 네, 지수에 대한 전략까지도 좀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죠. 오늘도 좀 궁금한데 좀 물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나타났었던 그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증시들이 큰 폭의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정재훈 멘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ECB에서 드라기 총재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발생하는 그 흐름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도 오전에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연출시킨 걸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10포인트를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종가상에서 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관련 그룹주들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차익 매물과 함께 출혈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3% 정도만 조정을 받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어떤 그
조정 흐름을 지수 자체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바닥권에 있었고 이제 소외가 됐었던 단기적으로 이제 그 단기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었었던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정유,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수라는 것 자체에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의 그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을 보면 거의 뭐 1800포인트, 1700포인트 이하권에 있었던 당시였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에 대한 가치에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그 시세를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본질 가치 그다음에 앞으로의 업황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느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ECB에 관련돼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QE, 그다음에 QE를 통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을 이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ECB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유럽이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느슨해지는 이제 속 회복에서 어느 정도 좀 느슨해지는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번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자체를 두 가지 그 관점으로 좀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물가의 상승, 그러니까 추가적인 물가가 좀 상승을 해야 실질적으로 자금이 돌게 되고 경기가 이렇게 부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물가 인상률이 어떤 그 계속 바닥 국면에 있다 보니까 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려면 첫 번째는 가격이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하반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상품주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보는 게 좋다라고 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직전에 어떤 나왔던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 런민은행에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일부 은행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는 정책을 또다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중국에 있어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한번 좀 시장에 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그러한 형태로서 좀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수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일단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이번 주 지수 밴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1994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1994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 구간을 소폭 하회하고 이제 마감을 했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3일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겠죠. 목요일까지 1994포인트를 회복시켜놓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탈 그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가 쿼드러블 만기가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밑바닥으로 봤을 때는 그 박스권 하단부가 1983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2011포인트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가 소강 국면으로 좀 진행되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전략 후강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목금 정도는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2000선 위쪽으로 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5월 달에 연휴가 있었고요. 6월 달에도 또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6월 달 계속해가지고 그 월 초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투자를 하는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떤 중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6월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강한 상승 탄력을 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시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주 후반부 들어서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한 2020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정 멘토님은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이번 주는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좀 앞에 눈앞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만기를 좀 앞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군들, 특히나 삼성그룹주들이 금일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순환매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를 0.5포인트 정도 진행을 했단 말이죠. 미리 알고 난 이후에 미리 선침해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곰곰이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 즉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은 죽어나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크게 밀리는 구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은 정배열 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결국엔 2000포인트 부근대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5조 원이 넘는 물량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매수라는 이유가 하반기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점차적으로 종목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장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530포인트 짜리 때, 528포인트에서 530포인트 짜리 때, 바닥권역으로 좀 인식을 예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짜리 때를 보고 있는데 이 자리 때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510포인트 부근 때까지도 밀려 내려올 확률은 있습니다. 이 자리 때 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540포인트 때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 이제 빠지게 된다면 약 한 3% 가까이 밀려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자리 때 손절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인트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략 부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아마 2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1020원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도 수출주들이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수 종목군들, 내수주들은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둔감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삼성 그룹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삼성, 물산이나 뭐 이런 종목도 큰 폭으로 좀 빠졌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설 때 지수 관련됐던 인덱스 펀드 쪽에서의 그 환매 물량들이 좀 출해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 관련된 펀드 쪽에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또 환매를 좀 겪는 그런 좀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그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좀 출해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기대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그 소멸되는 국면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라던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좀 오늘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서부터 좀 밀려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었지만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지금 당장 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보다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그런 그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뭐 수일 내에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아까 그 정재원한테도 말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제가 좀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장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거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이 삼성 그룹주들 나름대로 좀 보게 되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이 나느냐 아니면은 조금 부진한 수익이 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폭을 올려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었지만 큰 물량은 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자, 삼성물산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폭에 올랐었죠. 그리고 난 이 폭만큼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종목인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 아주 웃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기관 쪽만 매도했습니다. 거의 70만 주 가까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쳤다라는 거. 연기금 쪽과 투신 쪽에서 매도를 쳤죠.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 개인 투자자는 오늘 6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추세적인 전략을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배열권역에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권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삼성 SDI라든가 삼성물산,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잊고 있단 말이죠. 자, 삼성생명도 한번 잠깐 볼게요. 삼성생명도 보시게 되면 9만원 권역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금융 쪽 하나, 전자 쪽 하나,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중공업이라든가 플랜트 쪽 이렇게 세 개의 삼성 그룹주들을 좀 마련해 놓는다라면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일단 삼성 SDS 상장 시기 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는 전략, 추세로 끌고 와보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 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선정이 됐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기업들, 게임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는 뭐 4.5%대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이 좀 나왔는데요. 상승을 했던 이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급락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다가 2분기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 좀 받았다라는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6월 3일 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좀 양봉이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일단 한 16만 원 초반대 이 정도는 크게 깨트리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흐름 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그런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단기적인 낙폭 과대주 그다음에 시장 대비가지고 좀 수익률이 좀 저조했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최근에 있어서 또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동반해가지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그 NC 소프트를 살려놓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NC 소프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구는 참 잘하던데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NC소프트 참 야구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항상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이유를 좀 찾게 됩니다. 대부분 다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순환매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NC소프트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자리 때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폭가대로 들어가게 되면 1차 목표가가 11선, 2차가 21선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일 더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폭은 상당히 좀 작을 겁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작은 마디 부분들까지 빠졌어요. 작은 마디 부분들까지 빠졌는데 이 자리대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자리대고요.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이 폭만큼 빠졌거든요. 그럼 이 폭만큼 밀려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 폭만큼 밀려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대는 중기 매수 포지션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지켜질 자리대에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끌고 가게 된다면 약 한 19만원 정도 때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대가 자리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8만원 권적에서는 한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상승 N자형, 작은 상승 N자형의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약 한 19만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보다 차라리 모바일 게임주들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뽑혔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오늘 그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만가를 좀 기록을 했죠. 가격 제한포까지 밀려서 출발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당히 좀 좋아했던 그런 기업이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메디톡스와의 나름대로 이 대규모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해외적으로 이 지금 승인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휴일이었었죠. 휴일날 메디톡스와의 계약 해지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큰 폭으로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주가가 추가적인 좀 하락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민규 멘토께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스바이오메드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들을?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실적으로 숫자상으로 이제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어떤 이 그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들이 나오면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스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오늘 이슈가 되었던 어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과거에 매출이 큰 폭을 차지하는 비중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아시고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거래가 좀 그 급증한 흐름에서는 단기적인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부담스러운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까지는 좀 한번 올라섰던 흐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악재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왔었던 그 이슈가 실질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그 한스바이오메드의 어떤 그 매출이라던가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일단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 그룹주가 나왔네요. 삼성 물산이 세 번째 키워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개별주 마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8%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서 우리들 그 계속해서 삼성그룹주, 삼성물산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단기간에 보면은 한 6만 원 정도서부터 거의 8만 원에 금전하는 흐름 때까지 시장하고 상관없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시황적인 측면하고 상당히 좀 그 맞물려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그 단기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었죠. 삼성이 어떤 그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가 계속해가지고 좀 출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낙폭과대로 떨어져 있는 대형주들이 서서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대형주들, 그 다음에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비이성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과 관련된 그룹사 주식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군들을 좀 팔 수밖에 없어요. 기관의 어떤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는 자금이고 계속해가지고 어떤 여유 자산들이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좀 계기를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찾아보는. 근데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급격하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쉬면서 가격적인 조정과 함께 기간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물산이 나름대로 큰 폭을 좀 하락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다라는 거 두 사람의 좀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월 9일 월요일 막상마카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차이라 하우란이 1.0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4종목이 편입되어 있죠. 오늘장 SK이노베이션이 2.4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2.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마카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유 멘토의 삼성 SDI가 오늘장 목표가인 17만원을 터치하면서 9.4%의 확정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6.8%로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 4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4%로 3위를, 테크윙이 11%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는 김선유 멘토의 삼성 SDI가 10.4%를 기록하며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마카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8.6%를 기록하며 새로운 1위가 탄생했네요. 김용준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76.3%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47.9%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33.3%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마카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마카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훈입니다. 수익률을 좀 보니까 다소 이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분발해서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히든 카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종목이 포트폴리오 AS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가지고 있습니다. 11.6% 좀 부끄러운 수익이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AS를 해드리겠다라고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도 1,800원을 좀 하향을 했었죠. 여전히 2분기 때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수익률 게임보다는 일단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좀 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이스 DMB가 금일 조금 밀렸습니다. 약간의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목표가는 3,4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이탈이 돼 있지만 여전히 정배권역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벼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급등이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투자신탁 같은 경우 고점권역에서의 매물수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당까지 좀 염두에 두게 된다라면 하반기까지도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 정도 손실권역이지만 여전히 수익 그냥 홀딩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YB로드입니다.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피혁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 원피에 대한 부분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수혜가 반드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1분기 때도 나타나고 있고 2분기 때와 3분기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작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약 80% 가까이 실적을 올렸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과거에 예를 들게 되면 테린 포장이라든가 그 포장지 그런 제지업종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섹터와 조금 유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포트를 꾸려보시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위입니다. 네, 1위 아니면 안 하죠. 두 번째는요 성장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재무 안정성입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일단 1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됐든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해외 쪽으로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까지도 캐치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무에 대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기업에 대한 이 본질적인 가치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때 근본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이 없다라면 아마 방송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중앙 백신입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이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건강과 인류 행복의 꿈을 추구하는 글로벌 바이오 리더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동물에 대한 이 백신 쪽, 동물 약품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이 지금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첨가제라든가 구충제, 소독제 이런 상품들까지도 만들고 있고요. 백신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백신뿐만이 아니라 용역
그리고 진단액이라든가 기타 상품들까지 즉 지금 사료 첨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지만 동물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내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대부분 다 외국계 기업에 다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지금 보시게 되면 7.9% 정도 시장 점유율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 비중까지도 일단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연간 6종별 소비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관심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소비가 늘어나지가 않는데 왜 자꾸만 중앙 백신을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육수 추이도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중앙 백신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당근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6종별 농가당에 대한 사육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점차적으로 기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은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어요. 집 사육수가 많게 된다면 전부 다 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백신을 접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미리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이 중앙 백신을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 규모를 보게 된다라면 잠깐 꾸준하게 증가가 돼야 작년에 좀 주춤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재차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연도별 판매 규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왜 그러냐면 수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고요. 수출하는 지역도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 쪽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기타 지역들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 11개국 정도에 수출하고 있고 6개국 정도에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는 200억가량의 시설 투자를 하면서 시설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큰 물량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미 증설까지 완료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장할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건 1분기에 대한 실적 현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약 30%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요. 1분기, 전분기 대비했을 때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약 50% 가까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17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당기 순이익이 약 15억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는 성장성이 꾸준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20% 이상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앙 백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역입니다. 그죠? 바닥권역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가져왔습니다. 포트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괜찮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2,900원에 종가가 형성됐죠. 매수가는요. 12,7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5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백신이었습니다.
네, 내일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히든카드 어떤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AS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그 방송 시작했던 시점부터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제외를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손절가만 매수가로 해가지고 상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수주들이 좀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쪽에 그 낸드플래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위에 있는 뭐 LG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닥권에서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또 추가적인 코스닥 시장이 좀 그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먼저 잡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서 빨리 좀 전환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편입을 했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손절가로 제시드렸던 10만 원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장에서 편입을 하게 됐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폭풍 투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ELS 녹인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오래 가야 되고, 항상 좀 그 안정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차분히 어떤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전략적인 흐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의 60%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어지고 있다. 특히나 10만 원 정도 이하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편입을 하게 됐고요. 크게 큰 자금을 이제 운영하시는 제가 아시는 그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십니다. 수많은 그 큰 자금들을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매입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주식의 경험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에서 가격이 싼 만큼 가장 큰 메리트는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싼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SK이노베이션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했던 부분들까지도 계속해가지고 방송에서 편입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증권은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하나쯤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6월달 계속해가지고 황금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지션을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증권주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증권주 중에 삼성증권을 이제 편입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을 편입을 할 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서도 주가가 그 이하권까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말 바닥 구간,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업적인 가치에 비해 가지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8시 30분에 무료 방송에서도 또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과 과연 큰 자금을 운영하는 큰 손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왜 그 사람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대형주들을 선호하면서 3개월씩 투자를 해가지고 20, 3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8시 30분 샘플레스에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에 대한 키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턴 어라운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성숙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예, 턴 어라운드, 성숙이, 저평가, 말만 들어도 다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도 많은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장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던 대림 비앤코입니다. 예, 대림비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기업적인 내용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상당히 뭐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간략하게 사업적인 영역을 좀 설명드릴 텐데, 위생도기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세면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그에 따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그다음에 건축과 국내 시장에 있어서 건축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한 40% 넘는 급격한 어떤 그 수주가 해소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 렌탈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었었지만 1분기 때는 서서히 적자 구조를 탈피하는 자회사에 대한 부담감도 서서히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리모델링 뭐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분기별 매출 흐름이었는데 그 키워드 두 번째로 제시됐던 이제 성수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건설업황에서 있어서의 비수기가 1분기입니다. 1분기 대략적으로 보면 2013년도 1월 달에도 1분기에도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의 그 매출액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분기를 넘어서는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 4분기보다는 약간 주춤하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였던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6월달 그다음에 3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라고 할 때 전체적인 매출액이 한 1200억 원 이상 전년 대비가지고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익에 대한 흐름들인데 작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억의 적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에서도 한 13억 원 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기저적인 효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도 턴어라운드, 2분기 때도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자회사에 대한 부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계절적인 성수기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전체적인 이 흐름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상당히 좀 강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대림베인코라는 어떤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그 전까지 좀 주가가 좀 주춤하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상승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계절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보다 현재에 대한 기업 가치가 조금 더 하향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기본적인 순자산 가치가 3,850억 대략적으로 한 1,4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자산가치는 610억. 그래서 PBR도 지난번에 0.43 정도였었는데 한 0.02 정도 배수가 좀 하락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대림비앤코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회사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 돈이 쌓이는 그런 흐름으로서 이제 흑자 전환 기조로서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대림비앤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6,700원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흐름들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 밴드 상단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 저점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그 음봉이죠. 음봉을 돌파해 놓는 새로운 양봉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림비앤코의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3,750원 정도. 그래서 오늘 현재 뭐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200원 정도 설정해가지고 내일장에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대림비앤코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시라고 하죠. 자, 오늘부터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정재훈 멘토가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반기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멘토도 혹시 공개방송 있지 않나요? 예, 내일 저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장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